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 그 동그라미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거기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랜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또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의롭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하면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율법이 가르쳐준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죄물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대속죄물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하신 일도 선과 악을 나누신 일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바로 사망이 악한 것이고 생명이 선한 것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사망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짐승의 피는 날마다 흘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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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흘려야 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 온전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사해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죄사함의 제사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법으로서 그냥 준 것이지 예수님이 온 것은 그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려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도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율법 앞에 누구든지 다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은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열매는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 아이는 죽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엎드려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법을 정하신 대로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죄로 인정된 것은 절대로 대속죄물이 있기 전에는 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그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분으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법에 당신께서 육체로 오셔서 당신이 그 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지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가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왜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네가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너는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죽이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살리고 싶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나아간다는 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마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이 입으신 옷을 입는 찬양을 드렸듯이 참으로 내가
율법 앞에 있고자 한다면 거지 옷을 입은 자예요. 죄인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혹여라도 그렇게 엎드리고자 하였지만 그것처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을 힘입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을 때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마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옷을 갖춰 입었어요. 신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겸비하게 자세를 갖춘 것도 누구 앞에 돌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세입니다. 자기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에서부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아멘. 참으로 그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다윗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그를 힘입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세인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죄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해서 나아가지만 그 율법은 절대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을 때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다윗이 금식하면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것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금식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육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이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생명이 주는 양식으로만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먹었던 그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길에만 섰을 때 그들이 하늘로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나는 육의 양식에 대해서는 금식을 하는 자요. 아멘. 내 육이 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것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만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린 다윗의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 계명, 아멘. 그 명령을 내 심령에
다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바르면 사망권세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만 살아날 수 있는 거래요. 그 피를 바르지 않고는 결단코 사망권세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 심령에 피를 바르지 않고는,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는 사망권세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망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아시는데, 문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힘입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피바른 심령, 회개한 심령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 이런 자가 바로 피바른 심령입니다. 그런 자를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지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마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서 건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 너는 이제 다시는 죄의 옷을 입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셨다면 그 옷이 벗겨지지 않게끔 띠를 띠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옷이 더러워졌을 때 어디다가 그 옷을 빨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곳에 빠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옷을 빤 자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겸손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내 심령이 늘 겸손한 자가 되어진 사람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나단이 한 말대로 이 아이는 죽었어요. 사망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사망권세가 찾아옵니다. 아멘. 사망권세가 찾아온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에도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행위로의 틈이 아니라 보혈을 바른 것이 틈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항상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사망권세가 지나가는 표적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 사망권세가 지나가는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만이 사망권세가 지나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표적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그 표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땅에서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는 율법대로, 율법 앞에서는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2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엎드려 보았지만,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심판은 그 아이에게 임했고, 그리고 다윗은 일어났어. 이가 한 이 행위는 지극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극한 겸손이 되어지느냐? 그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한 자세인 거예요. 혹여라도 긍휼함을 베푸실까 하였으나 하나님의 법 앞에 그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금식도 해보고 노력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봤어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갇혀 입은 후에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죽었을 때 왜 아이를 데려간다는 불평불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질병이 걸렸느냐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내 가정에게 일어나고 내 자식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윗이 행한 것 같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복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이 행하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셔야 돼요? 선하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많은 곳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이를 죽게 한 것도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은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 같아요. 그러나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은혜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의 행하심은 인자하심입니다. 그의 행한 모든 것은 인자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내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자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의 행하심은 다 인자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행하심은 선하시고 그의 행하심은 인자하시다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랬죠? 주의 선하신 대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훔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세요. 그분은 인자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로 피해야 되냐? 예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산성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만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피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산성에 거하는 자예요. 주께서는 누구만 아세요? 피를 가진 자만 아십니다.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나 하나님 섬긴다고 말한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반드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진 마음은 예수님의 의로 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마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자꾸자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드러나죠. 하지만 또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변화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주면 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참으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 나에게 의를 힘입은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 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초점, 내 목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자세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복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순복한 것처럼 완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가 놓여 있음과 그의 행하심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밧세바를 위로하고자 들어가서 동침을 하니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 여호와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나니 그 심령에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평강이 없었죠. 아이가 지금 앓고 지금 죽어가게 있으니까 그는 정말 공고한 심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그의 인자심과 그의 선하심 앞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다라는 그 굴복함이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고 그 경배는 결국 그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도 위로가 임하게 됐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서 잉태한 아들이 이름이 샬렘,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죠. 그 이름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하셔서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 행위로서입니까? 아니면 은혜로서입니까? 은혜로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면 정말 편애하는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같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판, 그의 판단은 선하셔요. 그의 판단은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9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 온 땅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주어졌냐?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사랑을 입으나, 그러나 자기 육체의 정욕의 욕심을 추구하는 에서와 같은 자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는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저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구하는 자이냐, 그러면 사랑을 입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육체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가 믿다 보면 높아지는 게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겸손해진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면 또 뭔가가 지나가다 보면 또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뭔가 낮아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또 어느샌가 내가 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동안 계속 다윗을 살펴볼 때 똑같은 내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늘 깨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약속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가 얻게 되어지는가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율법의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평강의 생명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은혜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완전히 굴복된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다윗의 이와 같은 자세를,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는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선하다고
인자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찬송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그의 행하심이 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 앞에 다윗은 금식을 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율법 앞에서는 결단코 죄사함도 없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길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행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다윗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얻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신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결단코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게 하신 주님은 그 보좌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입은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율법을 그 몸으로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그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세례받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고는 육의 것들을 못 박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없고 의를 입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일에 우리는 순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행하심에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될지라도 아버지여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늘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겸비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 우리가 얻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고자 원하시는 그 영광의 옷 아름다운 옷 입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